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자, 11월의 마지막 날이죠. 11월 30일. 오늘 하루 증시는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1.61% 강세를 보이며 마감됐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0.27%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수급란을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의 경우는 외국인이 1조가량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스닥 시장에는 사실상 크게 관심을 내비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62억 매도라고 지금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상 오늘 국내 증시 모두 하락 출발을 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을 하였는데 낙폭을 줄인 요소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는 어제도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중국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좀 꾸준히 재료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실제로 오늘 중화권 증시를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자, 중국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 출발 이후에 좀 다시금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홍콩의 항셍지수까지 봐볼게요. 항셍지수까지 본다고 해도 항셍지수는 상승폭이 컸습니다. 2%가 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락 출발 이후에 다시금 매수세가 붙는 좀 동일한 패턴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와 우리 한국 증시가 동조화된 부분들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달러 원 환율, 위안화 호재가 원화까지 동조화를 좀 일으키다 보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MSCI 리밸런싱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편입 편출 종목들의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갈리기도 했었는데 이 편출일, 편입일, 리밸런싱 조정일에 맞춰 가지고 전반적인 대형주의 수급이 들어온 부분들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뭐 영향이 그렇게 크다거나 그러진 않다. 증시 움직임에 있어가지고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우리가 물론 뭐 예측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큰 의미를 살펴볼 순 없겠지만, 거시적인 내용들을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시장의 화두는 12월 FOMC에서 어떤 금리 인상을 보이고 내년 2023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펼칠 것이냐, 이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물가, 미국의 CPI는 점점 잡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동시에 이제 유럽의 좀 대표적인 국가라고 하면 독일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의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예측지가 10.4%였습니다. 근데 10.0%로 물론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소폭 하회하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물가가 좀 잡히는 거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우리가 조금 가져가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스페인이라거나 호주라거나 이제 좀 국가들이, 다양한 국가들의 물가가 잡히는 모습들이 점차 좀 보이고 있긴 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연준은 물론 미국이잖아요. 미국이니까 전 세계적인 상황을 지금 고려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전 세계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아마도 지금 수순까지 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 뭐 한국도 그렇고요. 이제 뭐 물가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통화 가치에 대해서도 따져볼 때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통화 정책 흐름과 따라가야 되는 그런 흐름들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을 가지고 내일 증시가 좀, 미국 증시도 그렇고 내일 저기 뭐야, 내일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고 단기적인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12월 FOMC에 대한 어느 정도의 힌트가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 스텝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긴 하거든요. 아래가 빅 스텝 가능성, 위에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빅 스텝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해요. 이제 가장 최근 FOMC를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내용이 좀 확인이 되기도 했었고, 물가가 실제로 잡히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12월 FOMC에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전까지의 흐름들은 이제 결국 이런 발언들을 가지고 시장이 기대감이나 우려감이나 갖는 전망에 대해서 좌지우지 될 것이다 라고 단기적인 방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돼서 천연가스와 국제 유가를 저는 지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제 국내 증시에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는데, 이제 한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파가 시작이 되었고,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시가스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내용도 따져봐야 될 거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산 수입을 좀 줄이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좀 우려감이 깊은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한파, 유럽도 이제 추워지면은 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급 감당을 좀 제대로 100% 할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도 천연가스가 올라가는 내용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유가 같은 경우도 12월 초에 이제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열립니다.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열려요.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예측하는 내용으로는 최근 유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산유국들에서 감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시금 국제 유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급을 줄임으로써 유가를 다시 올리겠다는 거죠. 이런 전망에 대해서 유가가 120달러까지 뛸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올 겨울철에는 이런 에너지난이나 에너지의 변동성, 선물 가격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